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10년에 군위군에서 대회를 가졌던 삼국유사 골든벨 문제를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문제가 1번부터 50번 문제인데,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원 문제는 주객관식이 이렇게 섞여서 나왔는데, 편의상 여기서는 문제를 주관식으로 이렇게 고쳐서 그 답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1번. 삼국유사를 편찬한 분과 그의 본명은 일현과 김견명이죠. 2번.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어느 것이 먼저 나왔을까요? 삼국사기가 백에는 먼저 나왔습니다. 3번. 삼국유사는 국보 몇 호인가요? 306호이죠. 4. 삼국유사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을 실은 편목은 어디일까요? 기이편입니다. 별이 끼자 달을 잇자. 삼국사기의 신라 고구려 본기의 기와 다른 점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5번. 삼국유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먼저 세운 나라는 고조선이죠. 옛 국자. 6. 단군 왕검의 부모는 누구인가요? 환웅과 웅녀이죠. 7. 신라 고성전이라고 할수 있는 편목은 어디인가요? 권사의 의회 편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우리 역사상 남북국 시대에 해당하는 바 북쪽에 자리한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요? 발해이죠. 대조영 장군이 698년에 고구려가 망한 뒤약 30년 뒤에 세웠습니다. 9번. 신라 임금의 호칭 가운데 이빨의 개수로 임금을 정한 그 이름은 이사금입니다. 닛금이라고도 하지만 이사금으로 하겠습니다. 10번. 삼국 통일을 완성하고 죽어서 동해의 용이 되겠다고 한 임금은 문무왕이죠. 본 이름은 범민입니다. 11번. 김수로의 왕비 허황후군 어느 나라 공주인가요?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였습니다. 12번. 신라가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신유림 위에 세운 사찰은 사천왕사이죠. 13번. 삼국유사에서 가락국의 마지막 임금은 구영왕
혹은 구충왕이라고도 합니다. 14.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한 승려는 순도입니다. 15. 헌화가에서 미모가 뛰어나 바다의 용까지 탐을 내었던 부인은 수로 부인이죠. 물수자, 길로자. 16. 신라 49대 헌강왕이 개운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데리고 온 용왕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처형이죠. 그다음에 17. 고주몽과 박효것의 김알진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요? 알이죠. 그래서 이걸 인생난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알을 낳았다. 그 알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18. 신하의 신분으로 대장군이 되고 뒤에 흥무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김유신 장군이죠. 19. 삼국유사에서 직위 3사라는 뛰어난 지략으로 나라를 다스린 여왕은 제27대 선덕 여왕입니다. 20. 서동요를 불러서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아 백제의 무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서동이죠. 그다음에 21. 신라 신무왕 시절 청해진 대사가 되어 해상왕이라고 불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장보고죠. 22번. 화쟁사상을 주창하고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 유심조를 깨달은 승려는 원효. 그의 그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신문 화쟁론, 대승 기신론, 또 판비량론이 있습니다. 특히 판비량론은 불교 인식론의 가장 고전적인 저술입니다. 23. 삼국사기에는 없지만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는 제철 왕국은 가락국입니다. 김수로 임금이 세운 나라죠. 24. 신라 48대 경문왕의 귀는 당나귀의 귀와 같다고 한 사람의 관명은 복두장입니다. 25번.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만들고 세계 문화유산이 된 굴, 암자죠. 석굴암입니다. 이것은 국보 24호이죠. 26. 법흥왕 시절 불교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차던 혹은 염촉이라고 합니다. 27. 신라의 삼보 가운데 동해 용왕이 준 피리의 이름과 고친 이름은 만파식적이고 고친 이름은 만만파파식적입니다. 28. 김수로 왕의 왕비인 허황욱이 인도에서 배에 싣고 들어온 탑의 이름은 파사석탑입니다. 29. 황룡사의 구층 목탑을 세운 백제의 장인은 누구인가요? 아비지죠. 30. 삼국유사의 향가 가운데 도천수 대비가의 천수 대비의 그림이 있던 사찰은 분황사입니다. 바로 그 황룡사와 이렇게 이제 있다 있던 절이죠. 31번. 최초의 견당 유학승으로서 귀산과 추앙에게 세속 5계를 가르친 사람 원광입니다. 32. 당의 신라 침략의 정보를 알리고 화엄정을 도입해서 널리 펴고 부속사를 세운 사람 의상입니다. 33. 신인종의 교조로서 문두루 비법으로 당나라의 군사를 물리친 사람은
명랑이죠. 명랑. 34. 가던 달을 멈출 정도로 피리를 잘 불고 도설가와 제망매가를 지은 사람 월명입니다. 35. 호랑이 처녀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호원사를 지어 보답을 한 사람 김현입니다. 36. 아이를 낳고 추위에 얼어 죽게 된 부인을 구하고 국사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수사입니다. 37. 삼국유사 포산 이성에서 서로가 오갈 때, 오고 갈 때, 초목이 가는 사람의 방향으로 바람에 쓸렸던 두 사람 누구인가요? 관기와 도성, 대구의 비슬산과 관련한 것으로 이런 선사가 33년을 전우기로 나누어서 수행 정진했던 곳입니다. 38. 삼국유사 효선편에서 효심이 깊었던 승려는 누구인가요? 진정사입니다. 39. 고조선 단군 신화에서 웅녀는 며칠 만에 무엇을 먹고 사람이 되었을까요? 21일 마늘과 쑥입니다. 40. 혁거세는 나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이 무엇과 비슷하였는가요? 성충이죠. 44. 장도롱의 도교를 고구려에 도입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연개소문입니다. 45. 회공과 원효 두 사람이 새우와 물고기를 잡아먹고 눈동과 관련해서 지어진 절 이름은요, 오어사입니다. 이걸 여시오어라고 합니다. 내가 먹고 먹은 고기는 똥이 되었고, 내가 먹은 고기는 도로 고기가 되어서 살아갔다. 그런 말이죠. 46.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우고 군이 효령사에 배양된 사람, 김유신 장군입니다. 효령사의 효는 여기서는 효도의 의미가 아니고 제사를 지낸다. 47. 삼국유사 저술자인 일현 선사가 무엇 때문에 고향인 인각사로 돌아왔을까요? 어머니의 병 간호를 위해서, 모친 간병을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국사의 자리도 내려놓고 오셨죠. 48. 일현 선사가 남해에서 마무리한 고려 대장경을 증의하려고 지었던 책은 대장수지록입니다. 49. 삼국유사를 지은 일현 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알게 하는 돌비의 이름은 보각국존 비명입니다. 50. 삼국유사를 짓고 입적한 뒤에 일현 선사의 시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넓을 보자 깨달을 각자 보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하실만 하세요? 이 문제와 정답을 유튜브 설명문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